넌 그리 심심하다. 볼륨 올려 올려. 아, 재밌구나. 자, 심심타파 상품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상품 소개는요, 지금은 라이브 시대 초대 손님, 에너지 넘치는 마이리 마우스! 에너지! 예! 예! 그리고, 감성적인 민경훈 씨! 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도전할 노래는요,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입니다. 네. 네. 자, 전주 없이 바로 시작하니까 집중해주시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신동 씨 시작으로 갑니다. 전주 없이 이거 바로 갑니다. 긴장하세요. 야. 심심타파의 컴백 12시부터 태 결국엔 나의 선택 Don't tell me baby come back. 노래 늘었다. 나의 심심타파. 잠염 전해 잘한다! 12시 전까지는 나 남겨내 아, 더 늦기 전에 선물 챙겨보내 아, 예. 12시 지나면 나는 변해 쇼리! 전자기적이야 다가하냐 말을 못해 전자 무선주 전자 맥거리 썸 세트 배가 부르고 즉석 요리 식품 콕콕콕은 넘치고 아주 기쁘고 노력 모두 천돌에 오래 치킨 세트 주는 게 사실이야 인터넷 강의 너네 강의 뒷짐이는 스터디 풀린 너를 챙겨준대 나는 심심하다 일렐라 이때가 싶어서 맨날 아 여기를 다 해야 여러분 문자비니 사연 보내줘요 선물 줄게 야 오늘 저 성공 아 단신이 성공이네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자 좋습니다 저 옹알이 했잖아요 예. 저는 몰랐어요.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아까 작가님이 대본 설명해 주시면서 이건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물어보시 아니, 딱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쇼리 씨 아 저 이거 저번에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옹알을 하시는 거야 너무 깜짝이야 저기 이제 예, 본격적인 코너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잠깐 문자 하나 왔습니다. 8475번님 예. 자기 전에 크게 웃네요. 벌써 주무시려고요? 네, 아직 자기 이릅니다. Yeah. 7월 7석 함께하는 지금은 라이브 시대 견우와 직녀처럼 평소에 별로 잘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다른 두 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요계의 버스 오빠. 아니 그게 뭐예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모든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것 같은 훈훈한 외모 민경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가요계의 동네 오빠들. 예요. 어? 동네를 돌아다니면 꼭 한번 마주쳤을 것 같은 편안한 외모 마이리 마우스. 오예. 베리비. 그리고요. 동네 오빠들이 예뻐했을 것 같은 여동생 바로 소야 씨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야 소야 in the house. 자, 네 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심심타파 오랜만이에요. 자, 한 분씩 심심타파 가족들에게 인사 네.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민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디 퍼스트 쇼리 씨부터. 네네. 네. 저 안녕하세요. 마이티 마우스의 막내 쇼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마스의 대들보 상투더치 상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마스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소야입니다. 예! 우리가 묶었습니다. 꽉꽉, 꽁꽁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그림을 보니까요. 네네네. 스튜디오에 네 분이 앉아 계시는 그림이 좀 어색하고 보이네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아, 근데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게요. 저희가 네. 같은 코디 사무실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하지만 오늘 사복을 그렇지.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끔씩 그 민경 씨 옷 중에 사이즈가 맞으면요 돌려 네. 입기도 하고 그런다고 아, 합니다. 아, 진짜? 몇 가닥 말해요? 진짜 아니면은? 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친분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장르도 전혀 다르고 분위기도 너무 달라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민경 씨를 되게 많이 봤던 게요. 어렸을 때부터 네? 지금도 어리잖아요. 지금도 아, 지금, 어리시잖아요. 아, 예전에 아, 네. 그 버즈 네. 팀 멤버 중에 제 친구가 있고 아, 진짜? 아, 진짜요? 네, 손성희 씨. 어?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 드럼 치시는 형님은 예, 제... 민경 씨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시다는 그.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아니요. 아니 오해요. 농담. 메리 크리스마스. 농담입니다. 드럼 치시던 형님은 예준이 형, 김예준 씨. 제 후배 형님이시고. 아 진짜. 아 그리고 되게 관계가 많았었어요. 아니 제 죄송하지만 민경호 씨랑 친하냐고요. 네. 오늘, 아세요? 오늘부터 친해질래요. 아니 민경호 씨는 우리 마이디마우스나 아니면 네. 소야 씨. 아세요? 소야 씨는 이번에 처음 뵙고요. 네. 네. 여기 마이티마우스 형들은 이제 코디도 갖고 이래갖고 네. 뭐 방송 대기 현장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아~ 아니 마이티마우스 분들 형님들이세요? 아니 어렸을 네. 때 준비씨가 봤다고 했는데 형님이라고 하시냐? 네. 수리가 벌써 서른입니다. 네, 제가 올해 서른이에요. 그래요? 정말 서른이에요, 수리. 근데 막내. 막내. 언제나 그 한참 어린 그 아이돌들이랑 섞여 있어도 쇼리가 막내 항상.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박수를 한번 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어, 네. 박수 세 번 시작. 민경호 씨의 2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수 세 번 시작. 마이티 마우스의 새 싱글 앨범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민경호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1년 한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앨범입니다. 예, 쉬면서 그 솔로로 네. 이제 정규로는 이제 2집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앨범인데요. 네. 쉬면서 뭐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좀 앨범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렸고요. 네네. 좀 우선은 좀 앨범 쪽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래도. 네, 좀 잘 만들고 싶어서. 예. 네,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좀 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앨범이 나오셨는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원래 본인 앨범 잘 만족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항상 아쉬움이 남는데. 네. 자, 그런가는 데뷔 후에 공부의 기간이 많이 길지 않은 마이티 마우스 분들은요, 6개월 만에 출연을 네네.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랑 신동 씨가 없을 때 아, 그래요? 오셨네요. 네, 안 계실 때 왔었어요. 예. 맞다. 둘 다 없을 때? 네. 둘 다 없을 때였나? 아니요, 저는 혼자 왔었어요, 한 번요. 아, 그래요? 그냥 아까 전에 그렇죠? 그 노래 부르는 거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네 그때 했었는데. 저희가 딱히 기억이 안 나는 예. 거 보면. 아, 정말 없었나 보네요. 네. 안되다 보니까. 예, 아유. 예, 좋습니다. 네. 아, 자, 소야 씨도 역시 지난번에 네.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앨범에 이어 이번에도 소야 씨가 직접 피처링을 또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톡톡에 이어서 이번에 랄랄라라는 그렇죠. 신곡에도 네네네.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이티 마우스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정신 멤버 아니에요? 예. 아, 요즘 많은 분들께서도 너무 네. 잘 어울린다고. 네네. 옛날 90년대 그룹 뭐, 쿨 선배님. 예. 룰라 선배님들 느낌이 난다고 많이 예. 말씀하셔서. 네. 제 오빠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심지어 그 예? 외모도 예. 예전에 룰라의 그 김지연 씨랑 닮은 얼굴. 이미지가 그러고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모자를 너무 눌러서 네. 모셔가지고. 네. 이제 네. 수현 씨가 지금 병에 걸려서. 연예인병. 연예인병. 아니에요. 연예인병이요. 아, 정말 화장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이로까도 가리개로. 예, 화장 좀 하실 거예요. 예. 사실 이 밤이 좀 힘듭니다. 화장하면서. 규리 씨 이쁘게 화장했네요? 저는 예, 스케줄을 하고 왔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훈 씨는요. 그리고 네. 솔로로 나온 후에 네. 이렇게 마이티 마우스 같은 팀을 보면 좀, 아,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나요? 아무래도 좀 심심한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네. 활동할 때는 그 예전에 버즈에서 그 베이스 치던 네. 신준기 씨랑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야, 요즘에 그러면 또 솔로 활동할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겠네요, 네. 확실히. 예, 네, 아무래도 좀 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급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민경훈 씨가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게 돼서 네. 앞에 앉아 있는 쇼리 씨, 상추 네. 씨, 소야 씨 중에 네. 한 분을 선택해야 돼요. 한 분. 딱 한 분. 딱 한 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이런 걸 왜 물어봐요? 자, 소야 씨.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요, 네. 혹시 모르는 답인데, 혹시 모르니까. 아니, 그럼. 벌써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 예, 아, 소야 대답, 씨라고. 예, 예, 소야 씨. 어, 이유는요? 예? 어, 제가 여성분과 듀엣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듀엣을 하면 괜찮아요. 그럼 래퍼를 둘 중에 한 분만 골라야 된다면? 어. 이라고 하면? 저는, 쇼리 씨. 어, 그래요? 어, 왜요? 상추 씨는 잘 못하면 때릴 것 같아요. 그렇죠. 빙고. 아, 네. 역시 소문이란 게 무서워요. 아, 정말? 아 제가 이 하드락 바디 안에 소프트 슈크림 소울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정말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외로운 가요계 버스 오빠 네. 민경훈 씨의 라이브 먼저 듣고 올게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번 타이틀곡 쉬라는 노래죠. 네. 뭐 소개가 필요할까요?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감상평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 2번. 단문 문자는 한 통에. 50원. 방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한 통에. 100원. 네,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되고요. 인터넷. 미니는 공짜니까요.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최고의 감상평으로 뽑히신 두 분께는요. 국민 직사. 그게 뭐예요? 국가적으로 보호해줬으면 하는 꽃미남 가수 민경훈이 직접 사인한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자, 그럼 민경훈 씨 라이브 무대 박수 청해드립니다. 예! 예! 그녀의 그 입술이 난 놀라죠. 새빨갛게 꽃이 핀 장미만큼 진해서 슬픈 모양 같은 눈웃음에 가슴 설레죠. 어린 날에 첫사랑 만난 듯이 깊어서 아주가 든 그녀가 슬픈 이유 알고 있어요. 애같하게 말 못하게 눈물이 나지만 아무리 참아봐도 난 넌 아무리 숨겨봐도 난 넌 가슴을 잡아봐도 난 넌 그 누구보다 사랑해. 저 하늘 아래 하나의 태양 그런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오늘도 어제처럼 널 그리다 잠이 들다 세상 어떤 날이 이름보다 예쁠까 어떤 말이 그보다 기분 좋게 들릴까. 나 혼자만 그녀를 알고 안고 살 수 없을까. 간절하게 아름답게 영원히 함께 아무리 참아봐도 난 넌 아무리 숨겨봐도 난 넌 가슴을 잡아봐도 난 널 그 누구보다 사랑해. 저 하늘 아래 하나의 태양 그런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오늘도 어제처럼 널 그리다 다시는 그녀 안의 상처 그녀만의 눈물 내 눈에는 안 보이게 어떻게든 그를 대신해 그 미소 지킬게 행복하게 해줄게.